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셨을 겁니다. 거기에 이 나라의 대통령은 없었습니다. 기자회견에서 반말하는 대통령, 나는 잘못 없고 억울하다는 대통령, 부부싸움을 열심히 하겠다는 대통령, 핸드폰을 바꾸는 게 국정 쇄신이라는 대통령, 이런 몰상식한 사람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? 이제 가장 빠른 방식으로 끌어내립시다. 국회는 김건희 특검과 탄핵소추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 합법적으로 국민주권을 실현해내야 합니다. 사회민주당과 한창민은 아주 작은 정당이지만 언제나 선봉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민주당 당원 여러분, 이 자리에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대한민국의 민주시민, 촛불시민 여러분,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. 반갑게 인사드립니다. 네,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. 무도하고 무능하며 폭력적이기까지 한 이 무식한 정권,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두 번째 탄핵입니다. 두 번째 퇴진입니다. 윤건희 정권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있습니다. 그 현장이 여기 아닙니까? 국민에게 복무하지 않는 대통령, 국민을 무시하는 권력을 그 국민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 헌정질서를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이 아니겠습니까? 그제 모든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셨을 겁니다. 거기에 이 나라의 대통령은 없었습니다. 개념 없는 한 인간이 앉아서 우리 국민들을 우롱한 했던 것 아닙니까? 기자회견에서 반말하는 대통령, 나는 잘못 없고 억울하다는 대통령, 부부싸움을 열심히 하겠다는 대통령, 핸드폰을 바꾸는 게 국정 쇄신이라는 대통령, 이런 몰상식한 사람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? 이제 가장 빠른 방식으로 끌어내립시다. 국회는 김건희 특검과 탄핵소추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 합법적으로 국민주권을 실현해내야 합니다. 눈먼 거시기와 거시기한 주술사의 국정농단을 이제 끝장냅시다.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무척 뜻깊습니다.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부터 촛불시민까지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구속을 외치고 있습니다. 앞으로는 더 큰 신뢰와 더 큰 연대로 더 넓은 광장을 열어야 합니다. 윤석열 정부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끌어내리는 방법은 우리 정치와 시민들의 연대가 그리고 확신이 더욱더 커지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그 누구하고도 손을 잡고 환영하고 환대하며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긴 그런 광장으로 만듭시다.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민부터 미래를 잃어버린 우리 청년들까지 이 광장으로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십시오. 그리하여 87년 이후 이어진 역사적인 굴곡을 이제는 마무리합시다. 대한민국을 제대로 변혁시켜 제2의 민중항쟁을 만들어주십시오. 30년 전 민중항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했듯이 이번에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.
그것이 첫 번째 촛불에서 실망했던 우리 국민들이 다시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. 죽서서 개주지 않는 그런 촛불혁명,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세상, 입는 것, 먹는 것, 걱정 없는 세상, 바로 노회찬 대표님과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그런 정치였고 그런 세상이었습니다. 이제 우리가 그 두 분을 이어간다는 말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제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꼭 만들어냅시다. 저 사회민주당과 한창민은 아주 작은 정당이지만 언제나 선봉해서 제 정치 세력과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꼭 만들고 싶습니다. 함께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